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여기 요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백골생태공원에 나와 있는데요. 네. 네.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? 저희가 이제 시흥을 배경으로 드라마 촬영지 했던 곳에서 패러디를 하려고 한번 네.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.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이젠 별로예요. 형님 오늘 여기서 이제 촬영해야 될 게 네. 이제 송혜교 역할인데 네.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포즈 취하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거든요. 네. 하실 수 있겠어요? 송혜교 역할? 저는 문제 없는데 박보검은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전 박보검 충분히 가능하죠. 저... 아. 피사체가 예술이라 그냥 찍어도 잘 나올 거예요. 찍어봐요. 촬영했는데 어떠셨어요? 잠깐이었지만 송혜교가 된 기분으로 열심히 했죠. 이제 또 다음 촬영지로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는 또 뭐 촬영하러 왔죠? 아, 여기는 청춘기록에서 박두담이랑 박보검 배우가 같이 이제 촬영했던 장소여갖고 아, 대구로 오게 되었어요. 아, 그 피아노 치는 그 장면? 아, 네 맞아요. 보셨어요? 봤죠. 그걸 저희가 이번에 네.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셀카로 진짜 너무 예쁘다. 네. 피아노 칠 줄 아네? 난 혼자 배웠어. 요즘은 학원 안 다니고 배우는 게 대세잖아. 지금 너 천재라는 거야? 가난하다는 소리야. 같이 칠까? 그래. 자, 오늘 또 이렇게 시흥 드라마에 나온 시흥 촬영지에 와서 패러디 촬영했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네. 이렇게 시흥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.